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르면 내일 가짜 백수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식약처의 조사 결과에서도 이어 무피소가 검출된다면 100% 진짜 백수만을 사용한다는 내추럴 엔도텍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됩니다. 이 경우 앞으로의 법적 공방에서도 소비자원의 주장에 무게가 실릴 수 있지만 내추럴 엔도텍 역시 소비자원의 시료 수거 방식 등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이어 무피소가 검출되지 않는다면 양측의 진실 공방은 다시 수렁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소비자원은 이에 대해 두 조사기관이 원료를 수거해간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식약처 역시 이어 무피소가 검출되지 않더라도 이전의 소비자원의 조사가 완전히 틀렸다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유통업계 대부분은 식약처 조사 결과에 따라 현재 중지한 백수호 제품의 판매 재개 여부를 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날 내추럴 엔도텍 주가는 4.56% 하락 출발한 이후 계속 밀려 결국 하한가인 4만 10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